F의 2 이제 주요 문장들 쭉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먼저 단어부터 확인하고 문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어들. 그래서 시작할까요? What? W? A-T. 그렇죠. 그 다음에 보다? E. C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실은? Living room인데 거실에서는 뭐죠? In the living room.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what에 대한 대답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다.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죠. 어디에? In the living room. 이런 걸 보고 전치사라고 하는데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화장실은? Bathroom. B. A. T. H. R. O. M. 그렇죠. Bathroom. 자, 이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목욕이란 뜻의 bath와 방이란 뜻의 room 합쳐서 목욕하는 방, bathroo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able. T. A. L. E. E. 뭐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됐을까? A가 A 소리를 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아. K. 그러면 걔가 빠졌죠? 여기에? 응. B. Table. 그렇죠. Table 해야 되겠죠. Table. 오케이. 그 다음에 텔레비전은 또 해야 되네. T. 오. E. 아, E. L. E. V. V. I. S. I. O. N. 그렇죠. 오케이. 이것도 사실은 합쳐진 말이에요. 텔레. 텔레 하면 멀리,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의미고요. 비전 하면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전화기가 뭐죠, 전화기? 원래 정식 명칭은 텔러폰이죠. 텔러폰. 여기도 똑같이 텔러가 붙어 있습니다. 텔러. 멀리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텔레. 텔레는 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텔레비전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뭔가 보여주는 거죠. 멀리 떨어진 곳, 방송국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텔러. 뭐 그다음에 뭐 망원경이란 단어. 텔레스코프. 멀리 있는 걸 보는 거죠.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관계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창문은? Window. W? I-N-D-O-W. 그렇죠. 전번에 W 빼갖고 틀렸었는데 이번에 잘 맞췄네요. Window. 계속해서 옷장은? Closet. C? L-O-S-E-T. 그렇죠. Closet. 오케이. 계속해서 거울은? Mirror. M-I-R-R-O-R. 그렇죠. 훨씬 빨라졌네요. 스펠링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한 개가 있어요. 뭐뭐 하나가 있다. 자, there is라고 해서 there is. 예를 들어서 there is a book 하면 뭐겠어요? 책이 있다. 됐습니까? 여기 뒤에다가 뭐 이런 거 붙일 수 있겠네. 책상 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book은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남자입니까? 책? 아니요. 여자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만 길어봤죠? It. 그렇죠.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예요? It. It. Is죠. 그러니까 뭔가 한 개 있다라고 얘기할 때 There is를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뭔가 한 개가 있어요. There is a car. There is a boy. There is a girl. 됐습니까? There is a book. 그럼 뭔가 여러 개가 있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책이 두 권 이상 있어. 그러면 책들이, 우리말은 뭐 한국 사람들이 책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는데 영어는 그걸 구분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책 한 권이 있으면 뭐라 그러고? There is a book. 책이 여러 권 있으면 there are books.
됐습니까? 북스는 안 만기로 봤죠? 데이죠, 그것들. 자, 학생들 중에 데이가 사람이 여러 명일, 사람이 여러 명일 때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물건이 여러 개라도 데이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것들도 되고 그 사람들도 됩니다. 데이는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예요? 데이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학교에서 배운 것 분명히 이거 6학년이면 배워요. 이거 학교에서 교과서에 나와요. 됐습니까? 뭔가 한 개 있다 그럴 때는 there is.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are. 됐습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there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조금 더 설명하면 I go there 할 때 there 하고 there is, there are 할 때 there는 달라요. 이때 there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난 거기 간다 이런 뜻이에요. 난 거기 간다. 이거 뭐야? 이때 there는 거기에 라는 뜻인데 여기에 there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뭐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마음에 준비하세요. 듣는 사람한테 이렇게 미리 얘기해주면 나 지금 뭐 있다고 얘기할 거야. 나 뭐 있다고 얘기할 거야. 아무 뜻이 없어요. 시험 문제 이걸 선생님이 왜 설명하냐면 중학교 올라가면 다음 중 there의 뜻이 다른 것은 골라봐라.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there는 무슨 뜻도 있고 거기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 뜻이 없을 때도 있다. 좀 어려운 말로 뭐 중학교 선생님들이 유도무사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 뜻 없이 지금 뭔가 있다라는 얘기 시작할 거예요 라는 마음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나 지금부터 뭐 있다고 얘기할 거야. 내가 뭘 봤는데 뭐가 있다고 내가 너한테 얘기할 거니까 들어. 알겠습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벽 위에 그렇죠. On the wall 이고요. 그 책상 위에 On the table. 책상 책상 On desk. 그렇죠. On the desk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변기 Toilet. Toilet. 그렇죠. Toilet 아니고 Toilet이었죠. 자, 그래서 지금 채원이가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다라는 얘기. 한 개가 있다 There is. 여러 개가 있다 There are. 하고 그 다음에 Table tail 만들 뻔했고요. 부소리 배트를 먹고 뭐 크게 틀린 건 없는데 근데 이건 이제 매우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F의 2. 오케이. 그래서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그래서 see의 뜻이 뭐예요? 보다. 이런 애들을 보고 무슨 씨라고 한더라 맨날.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가 두가 숨어 있다가 you see는 무슨 뜻이에요? you see. 나는 보다. 그렇죠. 너는 본다 이런 뜻이죠. 근데 너는 본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너는 보니라고 묻는 느낌을 줘야 되니까 do you 하면 되겠고 조심해야 될 건 절대로 are you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다시이기 때문에. Do you see? What do you see? 그 다음에 뭐 in the living room은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저 living room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런 패턴들 몇 개 나옵니다. 화장실에서 뭐가 보이니?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그렇죠.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오케이. 지금까지 두 가지 패턴. 어디에 뭐가 보이는지 물어보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뭐가 보인다 라는 말. 그래서 table and a television. 오케이. 그래서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이게 전부 어디에 있는 물건이죠? 거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뭘 붙일 수 있겠다? living room. 그냥 living room 붙이면 안 되죠? In the living room. 어디에서 가봐야 되기 때문에 거실에서, 거실에서 in the living room.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런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Where입니까? So what? 그렇죠. 무엇이죠 이거 what?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아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얘들 전부 다 무슨 시기 때문에 전부 다 이름시 명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what에 대한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I see a sofa table and a television in the living room.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 see a window, bed, and a closet. In the bedroom. 그렇죠. In the bedroom.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침실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is in the bedroom. 됐습니까? 가만 보면 영어는 기차놀이 하는 것 같아요. 칙칙폭폭. 됐습니까? 제일 앞에 항상 뭐가 있고 누가다가 있습니다. 누가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다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 표시하는 것들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끊어읽기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그렇죠.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그러니까 a mirror.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there are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It is니까 there is a mirro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만약에 거울이 두 개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 거울이 벽에 거울이 두 개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There are two mirrors on the wall. 이렇게 해야 되겠죠. Two mirrors는 안 만들어봤자 뭐니까. They니까 그것들이니까. 됐습니까? They하고 are하고 같이 쓰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책 한 권이 있나 봐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변기가 있네요.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우리가 sink 하면 이제 부엌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싱크대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아니고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도 싱크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죠? 물 틀었는데 물이 내려가는 장소를 싱크라고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beside의 뜻은 뭐다? 뭐뭐의 옆에. 뭐뭐 위에는 뭐였어요? 뭐뭐 위에. 뭐뭐 안에. in.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걸 보고 전치사라고 합니다. 어쨌든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어디에 변기 있다? 오케이. 자, 오늘 틀렸는 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화이팅 해봅시다. 그리고 쓰기 숙제 알겠습니다. 틀린 것들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내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 이번에 옷장이 있어요. There is a closet. 어디에? Beside the desk. 그렇죠. Beside the desk. 오케이. There is a closet. Beside the desk. 오케이, 세원이 다 잘하고요. 전번에 또 가장 뭐 눈에 띄는 점은 전번에 틀렸던 거 다시 틀리지 않는다는 점. 근데 목소리는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까? 이게 어차피 영어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말을 할수록 실력이 느는 속도는 더 빠릅니다. 오케이, 뭐 되게 어렵거나 또 아니면 너무 쉽진 않나요? 좀 쉽긴 조금 쉽긴 쉽죠? 그렇죠. 오케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정신 차리세요. 예, 수고했습니다.